안녕하세요. 이종훈의 맨투맨의 이종훈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특화된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죠. 자회사로는 이제 상장사인 에코프로 BM 지분율을 한 45% 갖고 있고, 에코프로 HN 지분율을 한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또 비상장사로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지분율을 한 50% 갖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M 주가 각각 연중 최고가 대비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HN 이런 자회사의 지분 가치 대비 할인율이 분해한 상자 이후에 최소 수준으로 좀 좁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상장 자회사의 실적 혹은 이제 상장 모멘텀이 이제 핵심 자회사의 가치에 더해서 크게 부각이 되어야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시장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트래킹한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한 1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요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제 신규 캐파를 풀가동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탭에서 10% 정도 이제 증산 활동을 하면서 이 회사 단독 매출만으로도 한 9조 원 정도는 이제 담보가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또 비상장사 자회사 중에서는 이제 전구체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연내 상장이 좀 검토가 되고 있어서 수산화리튬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또 외부 판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연결 매출들이 이제 이익 성장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실적 모멘텀이 사실 최근 주가 상승에 작년 중하반기부터 일정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 대비 할인율이 좀 빠르게 좁혀진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볼륨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사자라고 하는 마켓 매수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업스트림 확보 전략을 갖고 있고, 점진적인 그 수직 계열에 따른 OPM 및 중장기 매출 볼륨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도 좋다, 혹은 매수한 상태로 유지를 해도 좋다, 관망해도 좋다라는 추가 있는 거고요. 마켓 매도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현 시가총액이 이미 3년에서 5년 후에 예상 기업 가치를 상회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 당국이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귀시안의 미국 공장 설립에 대한 보조금 승인 이슈라든가 미국 내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생긴 상황이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재차 점화된 이제 오너 리스크라든가 뭐 MSCI 한국지수 편입 불발 이슈 이런 것들도 마켓 매도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이 대부분 이제 3만 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걸로 좀 가정이 되고 있어서 주요 자회사인 에코프로 BM 점유율이 한 35% 내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의 경쟁 상황이 조금 더 이제 격화될 걸로 예상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장기간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양극재 출하량은 한 1%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캠7 가동 시작됐고, 또 전공 공급 수요 감소로 예상 대비 출하량 상승폭은 비교적 적었다. 한가는 작년 4분기 메탈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더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수산화리튬 수입 가격이 4월 말부터 하락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 판가는 2분기와 3분기까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연유로 판가가 하락하며 이제 판가 원가 스프레드가 감소하지만, 또 환율 이슈가 있잖아요. 환율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2분기, 3분기 수익은 1분기랑 좀 비슷할 가능성이 있고, 또 3분기에는 전동 공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캠7 전라인 및 셧다운됐던 캠4까지 가동되면서 출하량과 수익성이 좀 점증할 수 있다는 뷰가 시장에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또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헝가리 공장 착공하면서 중장기 개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게 하고 있고요. 또 메탈 가격 하락으로 당초 예상 대비 수익성 부진 우려, 또 단기간의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단기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추가 수주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고 이비용 양극재 수요의 어떤 드라마틱한 확대 기조가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외형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2, 3분기 수원아리튬의 하락 여부, 또 에코프로 VM 아까 말씀드렸던 캠퍼, 그다음에 캠7의 가동량과 출하량 증가 추이에 좀 시장의 관심이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공급 계약 그리고 실적 상향 요인 등이 나타나야지 전반적인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지 않을까. 투자 의견 상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계속 좀 트래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특히 이제 어닝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1분기 같은 좀 시장 기대감을 좀 상회하는 그런 내용들을 2-3분기에 계속 꾸려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030년까지 예상 성장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되겠지만 국내 업체들의 어떤 격화되고 있는 경쟁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맨투맨이 조금 더 이 종목 같은 경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계속 트래킹하면서 관전 포인트, 또 변동사항이 나타나면 즉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